10강이고요. 56부고요. 자, 보도록 하고. 자, 4번 문제 풀 차례. 56쪽에 4번 풀을 거예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된대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어저께 이거 풀어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찾아보면 얘가 어느 거에 해당되냐면 이거에 해당이 돼요. 4승 제곱으로 되어 있죠. 4승하고 제곱으로 되어 있죠. 얘로 된 경우에는 x제곱을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이 변형된 게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냥 하면 되고요. 불가능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그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그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할 거야. 일단은 얘 x, 야, 얘 인간적으로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야. 얘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바로 해볼게요.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꿀 거야, 그지? 이 상태에서 많이 해봐야지 되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려면 x의 4승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4,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 있어? 빼기 x 제곱만 해주면 위아래가 같죠.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2, 그거의 제곱, 그지? 이게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두 덩이로 되겠죠. 합과 차로 될 거예요. 합과 차로 될 거야. x, 그지? x 제곱 더하기 2에 더하기 x, x 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그죠? 근데 이게 뭐 내림차순으로 좀 안 돼 있을 뿐이죠. 다시 써볼까요? x 플러스 x를 이쪽으로 가져와, 여기 있네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죠. 비교해 보면 A가 2인 거죠? A가 2인 거죠? 그죠? C는,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C는 2인 거죠? 두 개를, 세 개를 곱해버려요. 세 개를 곱하라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예요. A는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C는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아, 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얘를 갖다가, 그치? 4승 제곱 형태예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꿀 거다, 약간의 조작을 해줄 거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출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표기하면서 하래요. 됐어요?
됐었어? 자, 보도록 할게요. 예를 간단히 하래요. 힌트를 주고요. 예를 간단히 하라고 그랬어요. 문자가 A랑 B가 있어요. 그죠? A랑 B가 있어요.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뭐 그다지 큰 여러 문자니까요. 뭐 차수가 지금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뭐 아무거나 하라는 거 크나큰 도움은 안 돼요.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A랑 B가 같으면 굳이 B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A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왜 E를 갖다 앞에다 놨을까? 알 수가 없죠. 얘 A로 보면 얘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면 9a의 제곱 마이너스 6ab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예,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3a, 3ab, b예요. 둘 다 마이너스 주면은 그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b에서 얘가 되죠? 자, 이게 눈에 익어야 돼요. 아,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1은 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눈에 잘 익으라고 1 저렇게 갖다 놔줬던 거예요. 그 문제 출제하신 분이 많이 양보해 주신 거예요. 1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a 마이너스 b. 3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네. 그죠? 3a-b의 제곱이 되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우리 써줘보자. 1에다가 그지? 더하기 3a-b일 테고 얘는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이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3a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b가 되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b가 돼. 근데 문제에서 이거 비스크무리한 거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어요.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근데 여기 3A랑 B 비슷한 게 있네. 그지? 그죠? 여기에서 얘를 가져와 보자. 3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어. 이걸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3a 있죠. 여기 1 플러스 3a 있잖아요. 그죠? 1 플러스 3a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b라는 거죠. 그죠? 얘 대신 마이너스 b 넣어도 되는 거죠. 그죠? 또 여기 1 플러스 b가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 1 플러스 b만 남겨놓으면 1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얘가 저쪽으로 착하면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 대신 넣어볼까요? 지금 밑줄 친 얘 대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쪽은 얘 대신 마이너스 3a 들어오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묶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묶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묶으면 얘는 일단 다 플러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a 6a죠. 자, 6이 12 A, B 이렇게 나오네요. 왜냐면 객관식인데 이런 식으로 A, B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야.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얘를 그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꿔서 그지 인수분해해서 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6번 한번 가자. 실전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인수분해 공식. 있죠? 6번 갖고 하는 거지. 얘 세 개의 제곱은 그죠? 이렇게 되죠. 제 그대로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그지?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로 묶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여기까지 가공을 해놓을게요.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 6번 공식이었어요. 우리 교재로는 6번 공식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합이 있어서 얘 알아요. 얘도 알아요. 그럼 우린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세제곱자리가 나와요. 세제곱자리가 나와요. 자. 여기 왜 3이 들어와 있을까? 여기. 왜 3이 들어와 있을까? 세제곱자리를 한번 볼까요? 9번 공식에 있죠. 9번 공식에 세제곱자리 세제곱 더하기 3abc 이거 냄새가 나는데 이게 통분하면 abc분의 3abc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자의 얘가 나타나겠네요. 얘도 써볼까요? 9번 공식 공부한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a b 이렇게 되겠죠. c 제곱 그죠? c 제곱 마이너스 3 a b c가 뭐냐 그죠? 우리 많이 하던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가 돼요. 그리고 우리 이건 많이 하던 거야. 얘 2를 곱하고 2분의 1을 이렇게 살짝 해주면 얘 a-b의 제곱 이걸로 되는 애잖아요. 그죠? 걔까지 써줍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2분의 1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써줄 거고요. 얘는 두 배가 되면 a제곱도 두 개고 얘는 2ab니까 a-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 C-A의 제곱 이런 걸로 쓰는 그런 공식이었어요. 그냥 자 그리고 이게 3번 공식이라 6번하고 9번 공식 봤어요. 6번하고 9번 공식 자 이거를 바로 볼까요? 저 위에다가 쓸게요. 예. 얘는 다시 한번 쓰면 ABC분의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에다가 통분하면 3ABC가 될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통분하면 C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분자가 이거잖아요. 분자가 이거잖아요. 그쵸? 분자가 저놈이죠. 우리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잖아요. 그리고 얘도 알아요.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예 그지 마이너스만 붙은 거 그지 얘 여기 구했어요.
구한 걸 넣기만 하면 되겠네. 세 군데다가 이제 구한 걸 넣기만 하면 돼요. 구해봅시다.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9는 얘가 뭐예요? 5예요. 5 더하기 2배. 그죠? 우리가 구하는 이거예요. 얘가 2 돼야 되겠네. 2는 4에서 9 되겠네. 얘는 뭐예요? 2인 거예요. 얘는 2예요. 얘는 2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넣을게요. 여기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변만 봐야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는 5예요. 5. 그죠? 마이너스 해주고 얘 A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얘는 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묶어준 거예요. 자, 얘만 해주면 돼요. 얘는 3.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가 됩니다. 틀렸나? 안 틀렸지? 얘가 마이너스 9예요. 얘가 마이너스 9야. 얘가 뭐였어? 여기 위에 있는 분자예요. 마이너스 9고, 그지? ABC가 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답은 마이너스 3. 1번. 그렇죠. 이 문제는 뭐예요? 이 6번하고 9번 공식은 항상 세트로 다녀요. 얘네 구하는 거 많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걸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문제 쓸 때 이런 식으로 좀 써놓고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보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문제 받으면 잽싸게 쓰세요. 이렇게. 요 정도 써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쵸. 응? 자, 7번 가도록 할게요.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 30일이라는 놈이 좀 재수가 없어요. 우리 재수가 없기 때문에 31을 A라고 하자. A라고 할 거예요. A라고 하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돼?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그죠? 분의 A의 4승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1, 그죠? 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좀 어렵네요. 우리 아까도 계속 하던 거잖아요. 4승하고 제곱이 있어요. 그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인수분해가 되면, 그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x로 치환해서 x제곱을 해서 그냥 잘 풀어주면 되고.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 얘가 2였다. 그러면 되는데 2가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주면 되지. 아까 한 것처럼 뭐 하면 돼? 여기다가 2a로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2a를 해주고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면 얘가 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할게요. a4승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죠.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예요. 예, 잘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될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맞아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에 쓸게요. 얘 합차로 쓸게요. 합차로 쓸게요. 합차. a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a. a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에요. 이거 얘랑 같죠? 그지? 이쪽 거랑 같죠? 약분이 되네. 이거 괜히 얘를 갖다 놓은 게 아니네요. 그죠? 다시 한번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만 남아요. 아까 것처럼 해보면 변형을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a이면 참 좋겠죠? 완전제곱식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오잖아. 그지? 맞아요? 이 완전제곱식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a 해주면 되네? 아니지. 더하기 a를 해줘야 되지. 그지? 더하기 a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놈은 a-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a가 31이라고 그랬어요. a가 31이에요. 31을 넣을게요. 31-1 더하기 31. 얘는 30의 제곱 더하기 31이에요. 다 풀었어요. 우변을 쳐다보세요. 30의 제곱이 나왔죠? 똑같지요? K는 31이 되겠죠? 따라서 K는 31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우변 보면서 맞춰준 거예요. 이거 A로 놓고, 그지? 또 A-1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일념 하에 변형을 시켜갔던 거예요. 자, 연습 문제는 요새 학교에서 중3들 수업 안 한다며, 학교마다 계속 안 보고 풀어보고 이거랑 맞춰보고 안 보고 풀어보고 지금 오늘 풀어보면요 쉬워. 아, 쉬워 이러는데 일주일 있다 풀어보면 오, 이런 새로운 것이 이러다 한달 있다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지? 그지?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언제나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야. 다항식에 굳이 우리 이런 인수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 문제가 많죠. 이건 뭐 인수인지 아닌지 뭐 해봐야 돼요.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일단 하나는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조립제법도 쓰려면. 일단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2,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 1. 더하기 오죠? 1 넣었습니다. 맞죠? 일이 되죠? 그지? 미안해요. 어이씨. 이렇게 보니까 헷갈렸어. 멀리서 보니까. 자, 우리 조립제법을 쓰도록 할게요. 왜? F1이 0이라는 걸 우리 알아냈어요. 그죠? F1이 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조립제법. 얘, 빈거 없네요. 4, 3, 2, 1승 다 있네요. 그죠? 그러면
2,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 이래 쫙 쓰고, 그죠? 쫙 쓰고, 2를 여기다 딱 써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얘랑 더하면 2가 되죠? 두개 곱하면 2가 되죠? 더하면 7이 되고요. 곱하면 7이 돼요. 더하면 2가 되고요. 2는 2, 더하면 마이너스 3, 얘랑 얘랑 하면 3, 그죠? 아니, 마이너스 3이죠. 더하면 0이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얘가 뭐야, 얘가? 얘가 4승부터 했으니까 얘는 2x의 3승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1로 된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fx라고 하면, 그죠? 맞아요? 우리 얘를 이럴 경우에 헷갈리니까 얘를 gx라고 그러고 다시 조립제법 썼잖아. 그지? gx라고 넣을 거야. 얘 이번에 뭘 넣어볼까? 1 넣어봐요, 1. 아, 1 넣어선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죠? 되네. 그지? 맞아? 마이너스 1이, 아니,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조립제법도 쓰는 거죠. 2, 7, 2, 3인 거죠.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죠. 2죠? 마이너스 2죠? 5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3이죠? 나뭐 잘못했냐? 이거 마이너스 3이다. 그죠? 맞아?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3이잖아. 잘못 썼잖아. 그지? 3이죠? 따라서 얘가 0 나오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얘가 다시 다 써볼게요. fx, x-1인데, 얘가 gx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예요? x 더하기 1이죠? 맞죠? x 더하기 1에다가 얘는 3승이니까 제곱 1승 상수항이죠. ex의 제곱 더하기 ox-3 이렇게 될 거예요. 얘 눈으로 인수분해 되나 볼까? 3하고 1, 얘에다 2하고 1, 그죠? 이렇게 주면은 얘랑 곱하면 3,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되네. 2, 3을 얘에다 2 주고 얘에다가 1이면 2, 3은 6에다가 빼줘야 되겠네. 그지? 자, 여기가 2x 되고,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 마이너스 줘야 되겠네요. 얘, 다시 한번, 있을 때도 없어. 인수분해 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x 더하기 3, x 더하기 3, 얘가 뭐라고? ex 마이너스 1, ex 마이너스 1이에요. 네개 있으니까 하나 없는 게 있겠네. 자, 얘 틀렸냐? 왜 없어? 얘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x 더하기 3 여기 있어요. ex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얘 만들 수 있나 봐봐. ex 마이너스 2라고 뭐랑 얘랑 두개 하면 제가 나오려나? 어떤 게안 나오냐? 3번이야 뭐야? 4번 저 조합은 나오기가 힘드나? 일단 얘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겠죠. ex-1을 가지고 했을 거야. 그지? ex-1을 가지고 했고 얘가 나오려면 1로 끝나야 되겠지. x
더하기 1이겠지? 그지? 더하기 1일 거예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되고, 2x, 아이가 아닌데?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답이 4번인 것 같다. 4번이다. 5번은 뭐가 구한 거야? 3하고, 그지? 얘랑 얘네. x 더하기 3하고, ex 더하기 2라고 한 거예요. 아, ex 마이너스지. 미안해요. 그러면 ex의 제곱 나오죠? 곱하기 3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 맞잖아. 그지? 얘도 있어요. 얘가 없어요. 답은 4번이에요. 쟤는 없어요. 아, 뭘 이렇게 귀찮게 해. 이거 네 개만 갖다 놓지. 그지? 맞죠? 문제가 안 쳐. 마지막에. 아무튼, 얘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을 두번 썼어요. 그지? 조립제법 두번 쓴다라는 거. 그지? 2라고 마이너스 1, 0 같은 거잘 넣어보세요. 잘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도록 하자.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있는데, fx 옆에 이런 애가 굽혀져 있는 거. 그지? 자, 웬만하면, 우리 얘를 한번 보자. 제 밑줄 친 애를 그냥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GX라고 한번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양변에 한번 넣어볼게요. 0 나올 것 같아요. 0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5, 마이너스 6, 7, 그지? 0 나오죠? 뭐예요? G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0 나와요. 0 나오는 거 확인. 양쪽으로 했어요. 양쪽으로 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조립제법 한번 써볼까요? 얘는 1이죠? 3, 2, 1다 있죠? 빈거 없죠?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얘를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로 쓸 거예요. 얘는 그냥 얘랑 0하고 더하면 1이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얘는 6이고, 0이 되겠죠? 그쵸? 지금 얘를 곱한 거, 얘의 인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인수죠. 맞아? x 더하기 1이잖아. 그지? 맞아? 다시 한번 쓰면은 g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x가 x 더하기 1이죠. 얘는 x 더하기 1이죠. x 더하기 1. 얘는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거 있잖아. 얘에다가 fx를, 얘에다가 fx를 곱하면 gx가 되는 거잖아요. fx가 얘가 되는 거죠. 그지? 맞아? fx,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답은 얘예요.